이충이 문경은의 뒤를 이을 국보급 3점 슈터로 평가됐던 비운의 농구 스타 방성인이 5년 만에 현역 복귀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.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요? 강병규 기자입니다. 2002년 방성윤은 대표팀 막내로서 서장훈, 김승현 등 대선배들과 함께 NBA 스타 야오밍이 이끌던 아시아 최강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. 프로에 입단해서도 신인왕은 물론 3점슛 타이틀을 휩쓸며 미스터 빅뱅으로 불렸습니다. 하지만 부상 등 갖가지 이유로 6시즌 만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. 최근 방성윤의 복귀설이 무성합니다. 15kg을 감량한 모습으로 훈련하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. 일단 몸이 가벼워진 거는 사실이고요. 뭐 농구 할수 있는 몸을 자기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 거니까. 현재 방성윤의 몸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? 그 돌파를 해서 그 골밑에 레이업으로 올라갈 때 그때 점프력이 그 좋지가 않아요.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70%도 잘안 되는. 방성윤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SK도 신중한 자세입니다. 젊은 선수들 주축으로 지금 최근 잘하고 있는데 팀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가 침체된 프로농구의 활력이 될지, 진정성이 없는 헛소문에 그칠지 농구계의 시선이 모아집니다.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